김정훈의 보이스메일.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동지가 지난 지 한 달쯤 됐죠. 그런데 어느새 부쩍 낮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네, 요 며칠 사이에 갑자기 해가 길어졌다는 느낌 받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왔는데 갑자기 생소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시간은 어두웠던 것 같은데 하면서요. 지난 겨울 내내 깜깜했던 밖이 조금은 환해진 느낌, 무척 새롭죠. 그러면서 또 이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요. 벌써 1월 26일이네요, 그죠? 1월도 서서히 마무리돼가고 있고 다음 주면은 2월이 됩니다. 조금은 더 새로운 기분으로 새로운 달을 맞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자, 1월 26일 화요일 김용훈의 보이스메일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들려드리면서 문을 열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매일 라디오를 진행하니까 좀 시간이 더 빨리 흐른다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1월 달에 공개 방송도 두 번이나 있었고 또 제 생일도 있었고 해서 좀 더 정신없이 보낸 것 같은데, 자,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고 후회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계획도 점검하고 또 가끔은 이 뒤도 돌아보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국군방송 프렌즈 FM 김정훈의 보이스메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참여해주신 분들께 대한민국 비타민 대표 브랜드 비타민하우스에서 추어블 비타민C 2종 세트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나윤권의 사랑을 잊다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국군방송 프렌즈 FM 김정훈의 보이스메일 홈페이지로 보낸 사연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주현님, 안녕하세요. 옛날에 K본부 FM 인기가요 할 시절에 맨날 방송 챙겨 듣고 사연 쓰던 오빠 팬입니다. 그때 맨날 사연을 쓰다 보니까 2007년 2월에는 제 사연이 뽑히기도 했고요. 예? 2007년? 2007년에는 안 했는데요, 제가 그걸. 아, 계속 뭐 다른 분이 진행하시는데도 사연을 보내셨다는 얘기 같은데요. 네. 얼마 뒤에 오빠가 라디오 떠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던 방송이 아직도 생각나네요. 잠깐만, 이게 2007년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잘못 보내신 것 같은데. 아무튼 오빠가 그 시절에 그 2003년 정도였죠. 요즘은 띠동갑이 대세라고 하니까 자기 이상형은 지금 전국에 계시는 초등학교 6학년 여러분들 초등학교 6학년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오빠 만나러 오라고 하셨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 안 나는데요. 네. 아무튼 그때 6학년이었던 전국에 있던 학생 중 하나였던 저는 지금 20살이 됐습니다. 오빠 만나러 가도 됩니까? 책임지세요. 전국에 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아, 그리고 제가 고3 때 군대에 가시더군요. 덕분에 수능에 열중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특이하시네. 네. 야, 근데 그게 참, 세월이 참 빠르네요. 그죠? 막방 때 기억도 나고, 예. 사실은 요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이런 말을 한 것 같긴 해요. 장난으로 했는데, 그때는, 아유, 뭐, 6학년 여러분들이 20살이 될 날이 언제 올까? 올까? 이렇게 생각으로 이제, 막말한 거죠, 막말. 예. 근데, 그날이 왔군요. 참, 예, 그렇군요. 어른이 되셨군요, 네. 자, 자주자주 네, 사연 남겨주시고요. 형지님, 주맘 공개방송에 다녀왔습니다. 보이스메일 공개방송도 다녀왔는데 분위기가 사뭇 다르더라고요. 근데 오빠 이번에 그 섹시댄스를 보여주기로 약속하셨는데 발라드만 두 곡 부르고 들어가셔서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가까이서 오빠 얼굴 보니까 좋았습니다. 살찐 모습도 잘 보이고 크크크. 오빠가 토니안 씨와 얘기하며 팬들은 저 살찐 거 알 거예요 하는데 저도 무심코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생활관에서 말만 하면 분위기를 조용히 만드는 사람이란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랬나요? 그렇게 오빠는 들어가시고 오빠가 섹시 댄스 안 추었던 그 무대에 제가 오빠 대신 올라가서 사행시 짓고 선물 받고 왔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동욱 오빠랑 양세형 씨였는데 동욱 오빠가 양세형 씨한테 태클 거시는 거 까칠하시더라고요.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양세형 씨한테
자꾸 무대에 올라오는 사람들을 오평가한다고? 그러는 본인은 옷 잘 입으세요? 뭐 이러는 모습. 네. 아무튼 오빠는 참 짧게 나오셨지만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아,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 봐요. 다음 보이스메일 공개 방송 기다릴게요. 네. 스파이스 걸스의 워너비. 네. 어떤 바람을 담으셨네요. 네. 네, 어제 주말 공개 방송이 있었는데 그죠. 진행이 아니고 이제 초대 가수였으니까 뭐 노래 두 곡 하고 인터뷰 한 게 이제 전부긴 했는데 섹시 댄스. 네. 사실은 이제 뭐 예. 그렇죠. 이제 워낙 춤을 싫어하잖아요. 싫어한다기보다 이제 못 추니까. 근데 사실 또 내심 또 대기실에서 준비를 했다고 내가 살짝 준비를 했는데 했고 이제 근데 그 분위기가 예, 발라드로 이렇게 가는 분위기고 다행히 또 이렇게 모두가 말을 안 하고 넘어가는 분위기길래 그냥 아싸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그 우리 그 김재덕 씨랑 예, 부음 씨랑 양세형 씨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섹시 댄스 어떻게 추면 되냐니까 이렇게 이렇게 뭐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제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뻣뻣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매력이라고 하라고 했는데 예, 아유, 안 하길 잘했죠. 네. 그리고 예, 뭐 동욱 씨도 예, 까칠하신데 매력 예, 매력이죠. 예, 매력이 그렇죠. 예, 동욱 씨 예. 너무 까칠하죠, 근데. 그래요. 자, 공부로 받는 스트레스 날려버리기에 충분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신청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스파이스 걸스의 워너비.